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오늘 미용 의료 기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쪽은 미용 의료 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 미용 빛인습 시술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빛인습이라는 건 이제 뭐 보톡스나 뭐 시술처럼 침이나 혹은 뭐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음파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시장, 의료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신흥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한 120조 정도 규모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향후 연 평균 20% 이상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한 4, 5년 동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제품 교체 주기가 짧으면 3년, 길면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 관련된 소모품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작년 기준으로 그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12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해만 본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면 올해 한 해가 아니라 중국의 미용 의료 이 시장이 50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 탑티어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세계에서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미용 관련된 관광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형 관광하러 많이 왔었으니까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거 서비스를 받고 자고 돌아갔을 때 또 관련 만족을 한다라면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임플란트처럼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하이로닉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기업 등 기업들을 조정시 분할 매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필러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가 상당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용 의료기기 시장 지금 120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 중국 단체 관광이 허가가 허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한화도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로봇 관련지도 이제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판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열한 각축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속된표를 쓰면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FA 부문,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부문 내에 있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무인 운반차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IPO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달에 한국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에 이제 입성을 할 계획을 또 확정을 지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협동 로봇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달에 어쨌든 로봇에 관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지능형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산 구조에 들어가는 이런 이런 생산 구조에 들어가는 이런 그 산업 로봇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확장을 좀 해가지고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에 이제 운반까지 자동적으로 지능형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중심에서 협동 로봇들 그러니까 인간과 계속해서 그 작업을 같이 하는 협동 로봇 시장은 커질 수 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삼성 출신의
또 시어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서종희 상무가 이제 이 하나 로보틱스 대표로 이제 승진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삼성에서 로봇 프로그램 설계를 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좀 진출하게 되면서 로봇 시장도 커지게 되고 대기업의 각축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로봇 시장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약 14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식업계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과 같은 무인화 기술을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뭐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전국 550개 매장에서 한 100개 매장 중에서 키오스크를 이제 도입을 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키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식당 로봇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공정,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협동 로봇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2024년도 하반기까지 이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뭐 관련주로는 예상하시겠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란지 유로메카, SBB 테크란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가 지능형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2027년 14조 원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관련 기업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샤페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염증 복합, 억제, 그리고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은 피로가 아니라 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 대부분 그 관련된 염증을 시작해서 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염증 관련해서 가장 크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 시장이죠. 그 작년 기준인가요?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98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30% 가까이, 28%가 9세 미만 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성인보다 아이의 어떤 아토피 시장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이 아토피의 원인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치료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는 12조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임상 받을 수 있는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후보 물질 누세린도 좀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암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신약에 대한 어떤 뭐 신약에 개발된 건 아니지만 이 후보물질 그리고 관련돼서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놓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700원, 3,800원을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조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좀 이슈가 좀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면 전 충분히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3,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샤페론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잠깐 알아볼까요?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4,7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고요. 일단 이 종목은 7월 24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소개 좀 하자면은 브랜드, 제조, 유통을 전부 내재화한
종합 화장품 기업, 코스메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진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러시아에 또 리테일 체인 기업을 좀 찾게 되면서 또 이 소위 말하는 벤더사에 등록이 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매출이 기대가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북미 쪽이나 이제 러시아 쪽보다는 중국 쪽 얘기를 좀 드리면은 중국 진출 1세대 화장품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유통상이라든지 최대 온라인몰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유통공로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왕홍이라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좀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홍 마케팅 전략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기반을 마련했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한한영이라든지 팬데믹 기간에도 성장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이슈가 좀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8월 10일 날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뭐 이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어떤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 24일 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서 내수 확대 부동산 부분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건 상황들 같은 것들도 일단 이 뷰티시킨 같은 경우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3만 500원에서 32,000원 정도 밴드를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티 스킨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수급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9,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